여러분들 깨모닝! 잘생긴 노진구를 닮은 남자 개인팟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요즘에도 엄청나게 핫하고 위티어에서도 엄청나게 잘 보이는 이 사기 챔피언 바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10.16 패치에서는 너프를 먹는다고 하는데 너프 내용이 좀 타격이 그렇게 심한지 안 심한지는 뭐 대봐야지 알겠다만 아무쪼록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호자 빌드를 가가지고 우리 원딜을 보조해준다는 느낌으로 안정감 있는 그런 챔피언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사냥꾼과 좀비와드로 시야 그리고 로밍 이런 면에서 탁월한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룬은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템으로는 이렇게 일단 이번에 주문도둑검이 버프를 먹어가지고 주문도둑검도 괜찮은데 주문도둑검에 난 이거 돈템 쌓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고대 유물방패를 들어주시면 좋아요. 신발은 이제 기동신, 이거는 상대가 잔나, 소나, 뭐 나미, 소라카 이런 기동성이 약한 그런 챔피언일수록 좋기 때문에 상황봐서 가주시고 노틸러스나 레오나, 타릭, 쓰레쉬 뭐 이런 챔피언이면 신속의 장화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첫 템으로는 아테나의 부장한 성배 아니면은 미카엘인데 요게 혹시나 우리 팀이 위협적인 CC기 아니 혹시나 적팀에 위협적인 CC기가 많을수록 미카엘이 잘 어울리니까 일단은 조화의 성배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미카엘을 갈지 그 다음에 아테나의 부정한 성배를 갈지 결정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아이템은 저는 슈렐리아를 거의 고정으로 들고 세 번째 아이템도 구원으로 고정으로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이거 가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은 추가해서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먼저 잘 맞는 원딜 바드랑 잘 맞는 원딜은 요즘은 케이틀린이랑 잘 맞아요.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엄청 화력이 좋고 그 다음에 애쉬도 정말 좋아요. 얘는 너무 사기야 그냥. 애쉬가 지금 1티어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뭐 진도 나쁘지 않아요. 진 자체도 이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진도 나쁘지 않고 요즘 뜨고 있는 1티어 원딜들이랑은 다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는 노틸러스 그립류 애들이 정말 까다로워요. 이거 끌려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끌리면은 뭘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랩류는 매우 힘든 타겟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서 천천히 풀어가는 느낌으로 하던가 아니면 밴을 때리던가 찾아보시는 게 직접 좋을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풀어가는 게 맞아. 그냥 라인전 진단 마인드로 천천히 하다가 상대가 분명히 한 번 더지거든요. 그때 이제 자 먼저 바드 꿀팁. 그냥 Q 스킬은 한 명 맞으면 뒤에 관통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적까지 기절시키는 그런 효과인데 요거를 방향을 잘 틀어서 벽에도 맞춘다고 하면은 벽에 맞으면은 자 이렇게 벽에 맞으면은 요런 식으로 벽이 튕겨서 기절도 되고 미니언이 있어도 튕기고 정글몹이 있어도 튕기고 일단 뭐가 뒤에 있으면 튕기긴 해요. 이걸 개념을 알아두면 좋겠고 이거를 응용한 꿀팁 이게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콤보인데 퀴전멸이거든요. 퀴전멸을 이용해가지고 멀리 있었을 때도 이렇게 강제로 이니시 걸어서 따닥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이니시인데 요거를 좀 더 심화 버전으로 봐가지고 자 먼저 궁극기를 걸어주고 딱 궁극기 걸었는데 벽이 닿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벽에다 Q를 하고 전멸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맞추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끝자락에 닿을 것 같은 그 방향에다가 Q 전멸을 딱 하면 맞아요. 페이저분이 알아서 설명 잘 해주시겠지. 힘들어 그러면은 벽에다 Q를 하고 전멸 일단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궁극기를 잘 쓰는 팁을 많이 물어보시던데 궁극기는 쓰는 타이밍이 있어요. 일단 전령 박치기 할 때 타이밍 상대방이 바로는 먹던가 용을 먹던가의 타이밍이어서 우리가 스틸각을 노려볼 타이밍 그리고 상대방이 도주기가 없어서 그거를 순간 잘라먹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친구를 잘라먹는 타이밍 뭐 그 다음에 뭐 갱웅 요런 구도가 있는데 요거 궁 잘 쓰는 거는 그냥 잘 쓴 사람의 영상을 많이 보고 그냥 연습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이거는 약간 센스적인 면이다 보니까 딜용이 아니어서 그래서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겠고 또 뭐 제가 못 드린 팁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시작할 때 꿀팁 아랫동선으로 가세요. 왜냐면은 아랫동선으로 가면 종이 잘 나오거든. 이쁘게 잘 나와요. 막 요런 근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작때는 Q 아니면 W로 시작하는데 Q 스킬은 이제 포킹이 많이 심하지 않은 압박형 챔피언이 아니면은 Q를 찍어주고 그런 포킹이 강한 느낌이면은 W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쉬, 노틸러스, 파이크 이런 챔프들은 근접 순간 이니시가 세기 때문에 탈진을 들어주시면 좋아요.
상대 보면 알 거야. 탈진을 왜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바드 하면서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게 바드는 라인전이 드럽게 약해요. 그래서 킬각을 안 내준다는 선에서 안정적인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전 바드가 뭐 딜이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애매해. 천천히 라인 보면서 해주시면 좋고 자르반이 이랩갱 또 세기 때문에 살짝 조심하죠. 네, 오케이, 위쪽 확인. 이런 식으로 맵을 계속 확인하면서 동선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런 거 Q전멸로. 와, 이게 안 돼? 아깝다. 아니 이게 Q전멸로 따닥 해가지고 저거 1.4 하면 잡을 것 같았는데 아쉽네. 나이스샷. 와, 근데 이거 너무 잘했다. 애쉬 그리고 뭐 이렇게 엄청 좋은 기절이나 뭐 속박 이런 애들이 많으면은 미카엘이 좋은데 그런 조합이 아니라서 저는 이거 그거 갈게요. 이런 거 여기다 제와드 깔고 시야를 완전 압박해 준 다음에 한 번 더 갱으로 가자고 얘기해 주면은 이거 좋아요. 이런 거. 자, 이런 거 나왔죠, 갑? 이런 식으로. 이건 쓰레쉬 노려야 돼요. 쓰레쉬가 이제 Q 랜턴 타거든요. 랜턴 타면은 그때 Q. 괜찮아요. 어제 잡았어요. 그죠? 잡았죠. 굿. 자, 가자. 아, 자야야 오픈하지 마. 나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돼. 좀만 더 해. 아, 그래, 자야야 좀 더 해야지. 야, 탑 조심. 이렇게 계속 맵 봐주면서 이제 콜 해주는 거지. 정글러가 아래쪽에 계속 안 보이면 위통선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너 죽을래요? 너 또 뭐야? 너도 죽을래요? 야. 이렇게 문 들어와. 그래, 어차피 죽었어. 어차피 기체 피할 거기 때문에 아래로 가주고요. 궁은 중요하지 않아. 퇴로를 차단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막아요. 딱히 할 게 없어. 오! 이거 큐, 이용! 앙! 앙, 맛있디, 옹! 이거 궁으로 퇴로 막아주고. 괜찮아요. 와, 진짜. 카이사야, 너 그거 좀 괜찮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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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만, 야, 얘만 잡고 갈게요. 아, 잠깐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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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먹고, 이거. 나? 야, 살려줘! 그러니까 열심히 때리고 있네. 뭐야? 응? 지금 우리가 다른 라인 가서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이겨놨어요. 그래서 뭐 바드랑 아니 뭐 바텀이랑 미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국 깔아놓고 마비 일단 뭐 이득. 어? 뭐야? 나이스 잡았대. 아, 너무 쎄 바드가. 이런 거 보면은 일단 종 파밍을 이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종을 계속해서 먹어줘야 돼요. 공열력, 그 다음에 뭐 원뿔령, 그리고 이 뭐야, 이 뒤에 이 빠박이들이 따라오는 이 개수, 이런 거에 쿨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버프를 먹기 때문에 종은 계속해서 먹어두는 게 좋고. 근데 정글이 너무 잘 와줬어. 원래는 이렇게 안 와주는데 보통 위쪽에서 터뜨리려고 많이 하는데. 굿! 지지. 일단 딜량으로는 요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시야 점수로는 요정도 나왔습니다.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제가 이거 궁 있어가지고 한번 봐달라고 해보자. 오케이, 이 빠졌죠? 이런 뭐다? 궁. 어우! 안녕하세요. 큐! 똥똥. 아, 괜찮아요. 탈진 걸어버리면 되니까. 어머, 나 아파요. 나 도망가야 띵. 세트가 도망갈 곳은 여긴가? 어? 나이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니시를 걸면 됩니다. 바드의 장점이지 이게. 순간 얼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득 보는 거. 근데 Q를 드럽게 못 맞추네.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